네, 글로벌 해외 이슈와 트렌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생생 글로벌 순서입니다. 오늘은 얼라이언스 번스틴 자산운용의 유재영 파트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미국 시장이 꽤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휴를 끝내고 오랜만에 개장을 했는데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가 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채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 국채의 경우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늘어나거든요. 따라서 최근과 같은 시장 변동성 확대는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즉 반대로 국채 가격은 올라가는, 국채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이 됩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간밤에 높으면 2.73%로 전일 대비 1pp 하락한 거로 나타났는데요. 정확히 일주일 전에 2.85%였던 것을 감안하면 10pp 이상 급락한 수준입니다. 아마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처럼 커질수록 안전자산인 국채 가격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거로 보입니다. 반대로 투자 등급 회사채라든가 고수익 채권과 같은 크레딧 채권들의 경우에 최근처럼 시장 내 위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론 국채금리가 하락한 부분이 일정 부분 안전판을 제공을 하게 되지만 그것보다는 국채 대비 신용 스프레드가 더 크게 확대가 되면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시장의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더욱더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금리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미국 페드가 예상대로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일단 이 FOMC 결과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예상했던 결과니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인데 채권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연준이 3월 정례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1.5에서 1.75% 수준, 그래서 저번 대비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정례 회의를 통해서 두 가지 내용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미국 연준이 향후 금리 인상 기조가 완만하게 진행될 것임을 재확인시켜줬다는 점입니다. 이는 연준이 현재 확장 국면이 앞으로도 더 이어지도록 용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을 포함해서 올 한 해 총 4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기대 수준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둘째는 성장과 물가에 대해 균형 잡힌 스탠스를 시사하였습니다. 이는 경기 확장세를 연장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초과하는 일정 부분의 물가 상승세를 용인할 수 있음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금리 인상기를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물가 상승세에 연준이 공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장기 중립금리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결국 시장 전체의 과잉 긴축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물가 상승세에 대해서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니까 중립금리 수준으로 다가가는 과정이 완만할 뿐만 아니라 중립금리 수준으로 다가갈수록 인상 속도가 더욱 더뎌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장기 중립금리 수준은 2.75%에서 3% 정도의 수준입니다. 네. 자,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향후 금리 인상 기조가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고 그 가운데 성장과 물가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했다는 점이 페드 회의 결과 좀 주목을 해볼 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권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이 금융시장, 특히 미국의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 결정 직후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8% 내외에서 횡보 혹은 하락하면서 금리 인상이라는 재료가 시장 가격에 이미 충분히 반영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7%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최근 들어서 미국 국채 투자 수익률은 일제히 플러스로 상승 반전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회사채 시장의 경우에 FOMC 호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의 어떤 각종 불협화음이라든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그런 것들 같은 정치적 변수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위험 선호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투자 등급 회사채라든가
고수익 채권이라든가 이런 크레딧 채권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국채 대비 좀 부진한 단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채 시장과 회사채 시장이 전혀 좀 정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재료가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미국 국채 투자 수익률은 상승으로 반전이 된 반면에 회사채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좀 하락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가 어떤 이슈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단기 금융시장에서 주로 금융기관들이 달러를 빌릴 때 기준이 되는 런던 은행 간 금리, 소위 흔히 말하는 리보 금리가 최근에 급등세를 이어나가고 있어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리보 금리하고 향후 정책금리 전망을 반영하는 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왑, 즉 OIS라고 불리는 이 리보 금리와 OIS 간의 차이, 스프레드가 최근에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좀 불안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이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가 되면 달러와 자금시장 또는 금융시장 전체에 어떤 스트레스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과 같은 단기 자금시장의 불안정한 모습이 경제 시스템 전반에 걸친 문제로부터 기인된 것 같지는 않다는 점, 아마 그것보다는 좀 단기적이고 마찰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첫 번째로 미국 재무부의 단기 국채 발행이 최근 들어서 급증했다라는 점, 둘째 미국의 주요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 유보되어 있는 달러를 미국 국내로 송금할 경우에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에 따른 일정 부분의 부작용, 세 번째로 미국 내 다국적 기업이 해외 관계사에 대한 지출을 늘려서 미국에 납부하는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세원 잠식 남용 방지세, 소위 비트세로 인해서 미국 내 외국계 은행 지점들의 달러 자금 차입 수요가 국내 단기 자금 시장으로 유입된 점도 이런 리보 금리의 급등세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리보와 OIS 스프레드가 이렇게 확대된 상태가 상당 기간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해외 투자자들의 환해지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미국 채권 시장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미국 시장의 이슈와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얼라이언스 번스틴의 유재영 파트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